안쪽이 따뜻해야 됩니다. 이건 진리예요. 내의 안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따뜻한 본딩 팬츠는 꼭 입어야 되는 건데 그쵸. 어때요? 본딩이 정말 허리부터 맨 바지 발목 끝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대로 네. 본딩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고객님들이 외출해 보실 수가 있는데 본딩이 들어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 부해 보이지 않겠니? 입었을 때 정말 요즘 뭔가 붕붕하고 남의 옷 빌려 입은 것처럼 맞아요. 입어도 태가 안 나고 근데요 저도 사실은 제 키가 1m79에 제가 허리가 30이에요. 80 넘는 줄 알았는데 30이에요. 근데 네. 바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입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본딩 바지 맞아? 세상에 네. 깜짝 같아요. 본딩 바지 같아요? 본딩이라는 게 원래 두겹이라는 거다. 네. 청바지 안에 또 안감을 댔는데 예. 그냥 혹겹 같은데요? 세상 날씬하고 세상 다리 길어 보여. 저도 제가 의심스러워요. 내 몸에 원래 이런나 싶을 정도로 네. 너무 부드러워. 그리고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, 고객님. 그쵸. 진짜 원래 이게 본딩 바지는 불편해서 못 입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쵸.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? 정말 편안하고 실루엣 좋고 거기에 또 하나 저는 제일 후한 점수 중에 여기 미디 라인이에요. 저는 바지 입을 때마다 여기가 너무 길거나 여기가 벙벙하면 진짜 안 사요. 네. 뭐 정말 아무리 따뜻하다 하더라도 안 그치, 사요. 그치 중요한 부분이에요.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게 엉덩이도 그렇고 진짜 세상에 딱 맞잖아요. 엉덩이 쪽이 딱 승천하는 듯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느낌. 있는데 엉덩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. 근데 네. 진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. 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어쩜 네. 이렇게 쫙 달라붙고 쫙 올라가고 진짜 아주 슬림하고 네. 괜찮죠. 이렇게 편안한 바지. 이거 뭐 주머니 당연히 뭐 네. 당연히 이렇게 스트레스성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데 네. 기모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미룰 수 없는 선택. 3종의 구성. 저는 이제 잉크 컬러 입었는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뭐 잉크 컬러 다음으로는 네. 요 인디고예요. 인디고. 왜냐하면 청바지 색상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면서도 네. 이런 워싱이 들어가 있잖아요. 자연스럽게. 우리나라 데님의 역사면 고객님 뱅뱅이에요. 네. 40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요.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데님을 입맛에 맞게 잘 만드는 브랜드가 뱅뱅인데 네. 인디고와 그런 면에서 워싱 이런 또 하나하나의 하이라이트 느낌들을 되게 잘 살려드렸어요. 그리고 얘는 돈을 많이 들였어요, 고객님. 뒤를 보여드려야 돼요. 왜냐하면 네. 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가격에서 진짜 이렇게 리얼 레더. 진짜 가죽. 진짜 가죽 패치. 네. 이런 가죽 패치가 들어가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. 그럼요. 근데 이게 딱 그대로 가죽 패치로 네.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사실은 우리가 가격으로 논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네. 있고 사실 앞부분은 다 비슷한데요.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가 더블 포켓으로 돼 있어요. 네. 이렇게.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갑을 넣어놓는다 아니면 휴대폰을 넣는다 할 때는 네, 따로 포켓으로 마치 우리 왜 양복 속 안주머니처럼 네. 뭐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더블 포켓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제품. 네. 아까도 뱅뱅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네. 뱅뱅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48년 됐죠. 네. 근데 우리나라 신체도 계속 바뀌었어요. 네. 우리 왜 예전에는 남자들 평균 키가 한 1m70 내외였는데 지금은 요즘 애들 보면은요. 거의 1m78, 80까지 이게 신체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. 다리를 길어지고 네. 그런 인체에 대한 연구를 40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입어보시면은요 네. 와 편안하다. 와 편안하다. 어떻게 패턴을 이렇게 잡았지? 그쵸. 그래서 뱅뱅은 사실 우리가 비싸게 매장에서 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정도로 네. 정말 좋은 제품인데 그쵸. 오늘은요 더 이상 없어요.